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울적 역시 돌아온 핫도그 TV의 각자 먹방 워. 오늘의 컨텐츠 선배진미 극과 극. 선배진미 뭔지 아세요? 모르죠. 저는 육해공으로 나눠져 있어요. 육해공. 맞아? 하늘에는 뭐예요? 하늘 별. 땅에는 흙. 바다에는 물. 틀린 말 아니구만. 하지만 진미는 조금 다릅니다. 하늘에는 진미가 근데 뭐야? 진짜 미친 미친놈이야? 어? 진미네요? 진도 이 시대의 진미. 진귀한 뭐 미, 만미. 진귀한 아, 맛, 진 아, 귀한 맛.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싼 거라는 얘기 아니야? 그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안 어울리는 맛. 어. 상대 집이 좋으세요 한번 어디? 아 이거 전에 이거 3대 진미 먹을 때는 뭐랑 같이 먹어야겠어? 웃기지 않니? 먹고 싶어서. 와인. 아 와인. 웨인. 웨이터! 야 누가 이렇게 하냐 요즘. 그러면 아 진짜 촌스럽다. 요즘 웨이러라고도 안 해. 웨이러 미니. 아 시작이 좋네요. 웨인잔까지 있어요? 따라주겠습니다. 웨이러 미니 따라주는데 왜 포도수들 따르고 있어. 에 웨이러 야 와인을 그렇게 많이 따르는 게 웨이러. 아니다. 잘 아, 따라봐. 내가 해줄게. 아 씨. 다 흘렸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자 웨인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웨인은 세 번 먹는 거래. 그렇지. 코로 한 번. 노즈 한 번. 아 아이즈 아이즈 아이즈. 먼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 이거 설거지 안 했어 내가. 오와. 아 요거. 그 맛 참 델몬트구만. 그래서 오늘 누가 진미를 먹을지. 오늘은 금지어를 먼저 말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아 이거. 상대방이 쓸 것 같은 말. 몰래 몰래. 엄청난 심리전이네요 이거. 레알 마드리드. 제가 저금 말은 그렇게 찍어야 돼. 잘 안 보일걸? 이렇게 하면 입을 아끼게 되는데요? 이거 참... 참말로 응 알았어. 한 번에 알았어. 진짜 똑같은 거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서로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 김재열이는 참말로 눈이 예뻐요. 눈이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네. 안 보여서 예쁘다는 거야. 아 뭔데? 아 뭐야? 진짜 뭔데? 어? 진짜 뭔데? 진 질문을 먼저 이게 바로 지는 거 약간 중요성 한 번만 기회 있어. 아까 그 말해보자. 뭐야? 어? 아니 난 뭔지 알 것 같아. 확신 있어. 그 말을 해. 말을 해. 안... 맞출게요 그냥. 네. 막말로. 땡이야 땡이야. 땡! 너 막말로 아니야? 나 막말로 아니야. 아 뭐야? 어 뭐야? 나 맞으면 뭐가 돼? 아 나 좀 좋은 거 좀 줘. 뭐야? 어 저기 캐비어예요. 캐비어가 뭐야? 상어알. 철갑상어알 캐비어라고 하죠. 와 이 59,000원이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저도 못 주세요 근데. 아 비슷하게 생긴? 어디가 비슷하게 생겼어? 알이네. 똑같은 알이네. 난 임페리어 캐비어야. 자식아. 이게 3대 진미에서 바다를 뜻하는 캐비어입니다. 철갑상어알. 와 좋다. 캐비어는 샐러드랑. 어 맞네. 파채. 파절이랑. 조금씩 얹어서. 아아아아아아아. 캐비어 먹을 줄 모르나 이거. 아아아. 너 같은 경우 나이프 주세요. 저 캐비어 좀 잘라 먹어야 되거든요. 야 한 먹어봐. 궁금하다. 이게 진짜 상어 알이야? 안에 그럼 상어가 들어있는 거야? 새끼 상어가? 오 쉣. 오 쉣. 그럼 좀 많이 먹어볼게요. 야 이거 야 그거 하 야 야 2만 원 만 원치 정도 되겠다. 야 지금 적어도 적어지. 야 안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뱉으면 안 돼. 아우 오 텁텁 짜. 오 야 엄청 짜요. 엄청 짜고 좀 비려요. 아이고 야 냄새 죽인다. 야 내가 이겼는데? 그것도 넣어 드셔야 돼요? 알겠어요. 아 이게 뭐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맛이냐? 캐비어 이만큼 넣어가지고. 어, 야 그거 막 그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 그렇게 먹는 거. 원래 이렇게 먹어? 응. 왜 먹는지 알. 아.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게 상어 특유의 향이 있네. 상어기 먹었을 때 그 맛. 어, 아까 그 향이랑 똑같아. 그 냄새가 난다. 안하고 안하고인가 그거? 이번에는 6,000원어치 갈게요. 아 막말로 못 먹겠는데. 상어가 원래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
아 근데 비린내 맛있게 먹는 사람 맛있게 먹을 것 같아.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오 좀 맛있어 계속 먹으니까. 허세 같은데? 딜리셔스. 다음은 푸아그라예요. 푸아그라는 뭐예요? 더위 간. 아 이게 구스 푸아그라가 46,000원이 이게. 고급진 도구가 나왔다? 아 이거 모르지. 아 이거 이렇게. 야 그렇게 하는 아 이거 이렇게. 어, 거기 넣고 아, 돌리는 거야. 한번 안 해봤나 내가. 아 너네 이것도 모르냐? 당황스럽네. 아 그래도 부러져. 부러지면 너 어떻게 깔라 그래 이거. 아니 나 푸아그라 맨날 먹어. 비아그라 아니야? 아, 내 그럴 줄 알았어. 부러진다 했잖아, 내가. 꼭 그랬어야 되냐? 그걸 부러져 나오면 좀 그래. 아, 아니야, 되는 거 같아. 지금 되네. 야, 이거 46,000원짜리인데 망가뜨려 가지고 너 손 들어. 손 들고 있어. 똑바로 들어. 더 높게. 힘으로 따지 나오겠지. 따지지 않아? 이제 아! 맞. 아, 배웠어. 아 됐다. 어, 잘하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시원해. 아, 감격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후아그라가 후아그라가 떡이 됐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후아그라를 땄는데 저 진짜 너무 욕해가지고 지금 토할 것 같아요 진짜로. 한입 먹어봐야 돼. 냄새만 그럴 수도 있어. 진짜 무슨 냄새냐면 배변 패드 한 3일 동안 쓰레기통에서 묵힌 냄새 있죠. 딱 그 냄새. 애견인들은 아실 거예요. 후아그라가 거위간이면 이거는 돼지간. 근데 거위나 돼지나 거기잖아 솔직히 말해. 오 이런 맛 날 것 같아 왠지. 냄새가 똑같아.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는 3대짐이 맛을 보고 계십니다. 맛은 비슷하거든? 어. 이게 이게 삶기 전인 것 같아 딱. 맛 똑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 간이랑 맛 똑같아요. 푸아그라는 원래 빵에다 발라 먹어야 맛있어. 아까 전에 제가 캐비어랑 이거랑 샐러드랑 먹었을 때 괜찮더라고. 이거 같이 먹으니까. 어? 3대 진짜 미친놈들이에요? 아 진짜 맛을 어우야 마차랑 도저히 못하겠는데? 아 그러면 푸아그라는 또 구워 먹으면 또 맛있다고 하거든요? 땡으로 못 먹으니까 한번 구워 먹어봅시다. 오야 스팸이네! 야 2만원짜리 스팸 한번 먹어보자. 스팸 한 조각이 2만원짜리. 고기 구운 냄새가 싹 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 한번 살짝 맡아봐. 이게 익히면 더 심해지나 보다 향이. 야, 너 많이 먹어. 야 이 비싼 걸 왜 뱉어. 야 오늘 제대로 졌다 내가. 바다, 캐비어, 공중, 푸아그라. 푸아그라. 땅. 땅. 땅에는 버섯, 트러플. 요건 가격이 얼마죠? 요게 35,000원이에요. 오. 초코향이야. 호시 초콜릿 맛이야. 초콜릿인데. 야 너 코가 망가졌는데? 푸아그라 먹고. 아니 호시 초콜릿. 여기가 어디가 호시 초콜릿이 어디 있는 거야? 자 송로버섯을 꺼내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한번 먹어봐 살짝. 송로버섯? 조금만 먹으세요. 아마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어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조금만. 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안에 지금 이게 있다니까. 그것도 먹는 거예요 원래? 애벌레가 있다고. 어 진짠가? 귀한 애벌레인가 보지. 애벌레 맞지? 맞잖아! 정재열은 뭐예요 그러면?
재열 오빠는 척파성이.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 너무 부러워. 트러플이랑 같이 먹을 소고기고 재열 오빠는 함박 스테이크. 3분 함박 스테이크? 알지? 스테이크는 바짝 이렇게 만드는 거. 저는 약간 레어로다가 먹을게요. 야스 야스! 너가 처음으로 부럽다 오늘. 나도 처음으로 이긴 것 같다 오늘. 그럼 저 먼저 함박 스테이크에 트러플을 얹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맛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스테이크를 썰어봤거든요. 약간 미디움으로 썰어봤어요. 일단 고기만 먹어볼게 한번. 맛있는 걸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널었어도? 와, 자, 고기를 먹어봤잖아요. 고기를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맛이 어떤 맛이냐면 한 번 더 먹어볼게요. 그만 먹어. 너 삼대찜님 먹방이, 너 스테이크 먹방 아니잖아. 빨리 뒤에 삼대찜님 먹어보세요. 트러플과 스테이크. 소금장 찍어 먹잖아요. 이게 소금장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짜요? 간을 딱 맞춰줘. 짭짤하거든요? 약간 씹어 먹는 소금장 느낌이야. 제가 많이 먹어봐서 알지만 이건 향으로 먹는 거거든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트러플은. 그래갖고 이렇게 고기랑 같이 향과 겉에서 먹으면 처음으로 괜찮네요. 자, 그럼 오늘 3대 진미 특집이니까 마지막으로 3대 진미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물론 제가 먹진 않아요. 물론 아니면 이걸? 싸고 하자. 오케이. 3대 진미쌈을 오케이. 싸고 하자. 오케이, 여기까지 좋지.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좋지. 아, 좋지. 그러네. 이렇게 저기 3단 아, 비주얼 아직까지 오셔요. 야, 이게 어디가 적당이야. 캐비어까지. 야, 근데 야, 이거 이게 얼마냐? 이게 얼마짜리야 진짜. 한 쌈이 얼마냐? 여기 5,000원어치 드릴게요. 와, 야, 야, 귀한 거야. 3대 진미쌈 2만원짜리 쌈 한 입에 2만원어치. 한 입만 오그라지게 뽑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정절 한번 매겨줘 볼게요. 제가 막말로. 자, 3대 진미쌈 먹방 자 시작하겠습니다. 절 위해서 제가 한 쌈 쌌군요. 먹어보겠습니다. 어. 오우 쉣. 오, 3대 진짜 미친놈 쌈. 오! 진짜 미쳤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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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다음에 또 더 맛있고 더 재밌는 먹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핫도그 TV에서 한국 지켜보 현장 지켜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